2023년 하반기 바닥을 찍었던 송도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자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분양가 대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분양권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송도는 총 11개의 공구로 계획되어 있는데 1공구는 중대형 평수의 주거지와 학원, 상업시설 등이 잘 갖춰진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커넬워크 쇼핑몰과 인근에 송도 센트럴파크도 있어 송도 신도시에서도 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3공구에는 GTX 비노선의 호재가 있고 5공구에는 바이오 관련 대기업과 일자리가, 7공구에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상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송도는 구역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송도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7억 8천만 원으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데 송도의 대장 아파트는 GTX 정차역이 될 인천대 입구 역세권의 송도 더샵파크 에비뉴인데 30평대 실거래가는 11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역전세는 1,440건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였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696건의 미분양으로 위기를 겪었는데요. 2023년 2분기 신고가는 46건이며 2023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은 12,450세대로 공급 리스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송도는 체드윅 송도국제학교 인근의 인천에서 가장 많은 300개 이상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GTX의 최대 수혜 지역 중 한 곳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강남 송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일자리 공급.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9일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와 제약바이오센터의 합동 착공식을 개최하여 송도 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계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는 총 사업비 434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6,600제곱미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제약바이오센터는 총 사업비 486억 원을 들여 연면적 18,101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총 30억 달러를 투자해 3개의 바이오의학 연구개발 제조시설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의약품 메가플랜트 건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의학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래퍼브 조성 사업을 위해 인천시 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와 제약 바이오 실용화 센터가 착공되는 등 혁신적 연구개발과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도교통호재. 송도의 가장 큰 교통호재는 GTX 사업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GTX-B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는데 GTX-B 노선의 빠른 착공과 조기 개통 목표를 위한 조치로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기점으로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TX와 함께 송도 신도시 트램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송도 트램 사업화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미추홀구 주안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연장을 검토 중인데 인천 2호선을 연수구 방향으로 연장하면 서울 방향 동서축과 인천 내부 남북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만들 수 있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선과 청학역을 건설하면 인천역에서 주안역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어 송도의 교통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바닷가나 강변, 호수를 끼고 형성된 워터프론트 입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지자체들이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는 수변 산책로와 공원을 끼고 있어 쾌적하고 건강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고 수변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개발되고 교통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개발 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국내의 워터프론트 사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업은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6공구와 북측수로를 연결하는 워터프론트 2단계까지 실시 설계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2023년 개최되면서 하반기 착공,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도 상권 확장. 롯데쇼핑은 리조트형 쇼핑몰 컨셉인 롯데몰 송도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의 관광호텔이 포함된 롯데몰 송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쇼핑은 리조트형 쇼핑몰이라는 컨셉으로 롯데의 송도몰을 자연치나 녹지 공간과 어우러진 백화점형 몰 형태로 조성하고 도심형 럭셔리 리조트를 갖출 계획으로 법인 본사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 복합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가 인천타워대로, 컨벤시아대로 교차로에 입지하고 맞은편에는 롯데, 신세계 복합몰 개발이 예정된 쇼핑 업무 중심지인 점을 감안 송도 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지하철 인천대입구역 인근인 송도 국제 업무단지 19,587제곱미터의 법인 본사 이전, 복합 쇼핑몰 조성, 5성급 호텔 유치, 스타트업 기업 사무공간 무상 지원, 오피스텔 건립 등을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 609809 아이쿠어 시티. 인천 송도의 103층 이상 빌딩과 거리공원,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6809 개발 우선협 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송도 6809 128만 1000제곱미터에 8조 원을 들여 103층의 높이 420m 이상의 랜드마크 빌딩 2개를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관람차와 해상전망대, 놀이공원 등 도심형 해안가, 테마파크와 골프장을 조성하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해안가 테마파크까지 사계절 이용 가능한 공원도 조성됩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기본계획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5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의료원은 2022년 12월 인천시 송도에서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식을 개최했는데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 국제도시 709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면적 2만 6천평 부지의 지하 3층 지상 15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미래형 병원이라는 타이틀의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AI와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 접목, 살아있는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해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세포치료, 유전체 검사를 통해 유전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첨단 유전체 기반 의료 실현 등 정밀 의료병원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분야 연구 기능을 갖춘 바이오 산업화 대표 병원으로서 역할도 수행하는데 연세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세사이언스파크 사업과 송도 지역에 집적한 60여 개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과 연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1공구 녹지조성사업. 인천경제청은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인 11공구의 공원 녹지를 예정대로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원 녹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송도국제도시의 11공구 내 계획된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공원 녹지 조성 기본 방향 설정 및 구상안과 공원 조성 계획 및 근린공원 실시설계, 공원 녹지 조성 사업비 작성 등의 과업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준설토 활용으로 11공구 매립을 예정대로 완료해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곳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2바이오 캠퍼스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락장 위기를 겪었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